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맨 처음에 국시가 이제 개정된다고 해서 특히 35문항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험 시간은 많이 늘어난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소름이 쫙 끼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자, 35문항의 시간은 더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는 되게 많이 어려워졌겠구나. 그쵸? 자, 그럼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함정을 팠을래나? 아니면 문항을 벨벳 꼴래나?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약점을 좀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뭐지? 자, 우리는 물론 문과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과로 다 포섭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과생들이 되게 약점이 뭐예요? 문장이 길어지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문항이 엄청 많이 길어질 거다. 그죠? 문제의 문항도 길어질 거고 보기의 문항도 엄청 길어질 거다. 결국 하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이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거나 저렇거나 기본적인 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되겠다.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그죠? 자, 우리 여태까지 기본적인 거 어떻게 외웠어요? 간신히 외웠죠. 간신히 외워서 누가 탁 건드리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조심하게 이렇게 외운 걸 넘어지지 않게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살살살살 가서 얼른 답을 썼거든요. 결국 우리는 초치기에 강했었거든요. 근데 절대로 초치기에는 안 되는 게 이번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기본적인 거 완벽하게 외우고 이거를 상식화해야 된다.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내 계속 상식화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상식화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내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완벽하게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런데 기본적인 걸 완벽하게 외웠다면 이해하는 것도 대강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암기 훈련을 좀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 이제 이론을 들어가요. 자, 이론을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상태가 조금 안 좋아. 그럼 제가 오늘 유인물을 드렸을 겁니다.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안 받으셨어요? 유인물 드리실 겁니다. 하여튼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에 가로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거예요. 특히 가로넣기에 있는 단어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 외워갖고 오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외워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자,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 쪽지 시험을 예전에는 오는 순서대로 그냥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책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예 좀 일찍 오셔서 아예 제가 미리 올 겁니다. 와서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여러분 시험 좀 다 나눠주고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쪽지 시험 거기에 여분이 있을 겁니다. 그 여분 안에 받아쓰기를 또 볼까 해요. 받아쓰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십니다. 특히 받아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점수를 매긴 후에 여러분들 통계를 낼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되게 많이 틀린 문제를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8주가 끝나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킬 거고요. 이것밖에 이걸로 하면 또 끝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본격적으로 문장 길이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보기 문항도 길게 해서 완벽하게 훈련을 좀 시킬까 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님 강의 따로 여러분 따로 했었었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먹고 사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잘 따라하고 웃어주면 저도 신나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눈이 졸아, 눈이 흐리멍텅해. 그러면 저 역시 그냥 계속 제 특기가 졸면서 강의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졸면서 강의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책만 보고 있어, 줄만 치고 있어. 그럼 분명히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얼른 깨워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예,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우리 지옥사회는 엄청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명 지옥사회라고, 그쵸?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자, 우리 책을 보시면 처음에가 이제 건강의 개념이 나와요. 건강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여섯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개념. 이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일단 건강의 개념부터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건강의 개념에서 제일 처음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1998년에 제시했어요. 아주 옛날에 제시를 했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98년 거를 가져온 이유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를.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자, 외우실 거 있네요. 세 가지. 신체, 정신, 사회. 즉 안녕의 완전한 역동 상태. 그런데 거기 하나에 또 영적인 안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98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98년에는 영적인 안녕이 한번 슥쩍 들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뭐예요?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영적인 안녕을 왜 집어넣었나? 예전에 한번 국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98년에 추가된 안녕의 개념이 뭐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8년에는 영적인 안녕이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은 안 들어갔다. 결국 외울 거 네 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한때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게 영적인 안녕이다. 자, 이거 뜻풀이 좀 잠깐 할게요. 자, 신체적인 안녕 하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몸이 건강한 거니까. 자, 정신적인 안녕, 이것도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니까 뭐 그럴 겁니다. 자, 사회적인 안녕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예요. 자, 사회적인 역할,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그럼 학생으로서의 역할, 제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물론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 머리는 딴 생각 들고 난리가 나,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죠? 사회적인 안녕은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면 건강한 것. 사회적인 안녕. 자, 영적인 안녕은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영적인 안녕은 인간에게는 세 개의 영적인 욕구가 있대요.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슬쩍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자, 절대자와의, 절대자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근데 종교가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파악한대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사는지를 알면 돗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알면 나는 건강한 거래. 근데 나는 모르면 불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용서해주고 싶은 욕구, 또 남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요 세 가지 욕구가 완벽해야지 영적으로 안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뜻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냥 98년에 영적인 안녕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거나 저렇거나 네 개 외우셔야 돼.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인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 계속 보시면 이거는 외운다라기보다는 상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건강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본 건강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성인 간호학에서 본 건강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본 건강은 1번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랍니다. 상대적? 그거죠. 옆집 할머니하고 나하고 건강.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나하고의 건강.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역동적인 개념이래요. 아, 건강은 움직이는 거래. 역동적인 거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건강 움직이는 거.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불건강이야. 이쪽은 건강이야. 그래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보는데 세상에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얼굴이 왜 이러지? 어제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오, 화장을 했는데도 화장이 잘 맞고 아주 뽀사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룰루를 검사 신나게 딱 화장 다 하고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 얼굴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개념.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대요. 임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뭐예요? 어느 간호학? 임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간호학은 어느 간호학? 성인 간호학.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기능적인 관점으로 봐요. 기능적인 관점이 뭔데요? 자, 내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붓을 딱 물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기능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가인데 입으로 그림을 이렇게 붓을 물고 그냥 그림을 잘 그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기능을 잘하는 거니까 건강한 거.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는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일 개인이 아픈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역사회는. 그럼 뭐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이 아픈 거를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뭐 메르스가 돌 때 지역사회 간호학은 긴장을 할까요 말까요?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인구 집단이 아픈 거니까. 그러나 일개 한 개인이 암에 걸려서 그래도 우리는 눈 껍적 안 합니다. 개인이 아픈 거는 하여튼 요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없다. 우리 상식화하셔야 돼.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다. 또 기능적인 관점을 보고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외우지 마세요. 그래도 꼭 외웁디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자, 셀프 케어를 잘해. 그럼 그 수준이 향상되는 거지. 셀프 케어를 못해. 그러면 나는 건강이 좀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적정 기능 수준입니다. 요거 단어 자체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WHO가 제시한 거, 또 지역사회가 본 건강의 개념 훑어봤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WHO에서의 건강의 개념은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동적이에요. 응? 아까 WHO 건강 정의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이렇게 표현했어. 정적이야, 동적이야? 정적이잖아요. 예, WHO 건강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정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이러한 상태여야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불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야. 이게 뭐 건강할 수도 있고 불건강할 수도 있고 안녕할 수도 있고 불안녕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WHO는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슬쩍 넘어갈 거고요. 전 6번 볼까 해요. 자, 스미스라는 사람은 건강의 모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자, 요거는 제목만이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 자, 임상적 모형은 뭐냐면요. 자, 임상적으로 건강하다, 불건강하다. 그죠? 그러면 임상적으로 불건강한 거는 뭐예요? 증상이 있는 거죠. 내가 메르스의 증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증상이 없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 증상이 있으면 불건강한 거다. 자, 어느 입장이야? 어느 간호학 입장이야? 성인 간호학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역할 수행 모형은 뭐냐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건강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의 역할을 잘 수행해.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학생의 역할을 수행 못해. 맨날 지각하고 외우라는 거 잘 안 외워. 그러면 나는 불건강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적응 모형, 말 그대로 적응을 잘해. 주어진 환경에.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못해. 그러면 불건강한 거다. 하시면 돼요. 자, 행복 모형은, 자, 자아 실현을 했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야. 그쵸? 근데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이상한데, 어려운 곳에 병원에 가서 취업을 했어.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해. 그럼 나는 행복 모형에서는 불건강한 거다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학에 딱 맞는 모형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학에 딱 맞는 모형. 예, 역할 수행. 또? 예?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예, 세 개 다예요. 그럼 뭐만 아니에요? 임상적 모형만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이해되셔야 돼. 자, 하여튼 스미스는 요 네 개를 제시했어. 임상, 역할 수행, 적응, 행복 모형. 이 중에서 지역사회랑 딱 맞는 거는 2번, 3번, 4번이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요 사람도 좀 알아두세요. 버나드. 자, 버나드는요, 귀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거, 요거 예뻐요? 별로 안 예쁘죠. 자, 요거 예뻐요? 별로 안 예쁘죠. 그쵸? 그러면 귀는 뭐예요? 균형을 받아야 돼요. 아, 귀는, 버나드는 뭔가 균형을 받아야 돼. 어떤 균형이냐면,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버나드예요. 그러니까 버나드 하면 빗자 갖고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어. 자, 실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우리 맨날 스트레스 쌓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실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스트레스 하면 실리 하시면 돼. 자, 여러분도 이제 시험을 앞둬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예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술 마시는 거? 아, 아니요. 그보다 더 아주 제일 좋은 거. 우는 거예요. 모르셨죠? 울면은요, 이 눈물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실컷 울고 나면 깨어나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면서, 엉엉 소리 내면서 울면 아주 깨어나요. 그런데, 아, 다 큰 사람이 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는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탕 안에 딱 들어가서 쭉 몸을 쭉 누리고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 목욕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주 좋겠지? 그렇죠?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편합니다. 하여튼 실리야. 자,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아, 이 사람 나오네. 던 나오네. 던.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 요거네요, 요거. 이거 던이 제시한 겁니다. 던이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연속선 개념을 제시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자, 동적이야, 정적이야? 예,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 동적인 개념이면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불연속이라 그랬어요? 연속적 개념입니다. 연속적 개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WHO,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예, 정적입니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옳지. 잘하시네. 자, WHO는 정적이면서 불연속적 개념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는 동적이면서 연속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시면 돼. 자, 던도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라논드. 엄청 중요한 사람. 별표 몇 개 치세요. 라논드. 이 사람은 꼭 외워두세요. 라논드. 자, 라논드는 네 가지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환경, 두 번째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생활 양식. 세 번째 인간 생물학. 네 번째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요 네 개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대요. 네 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 다음 주에 제가 쪽지 시험 볼 겁니다.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봤냐면 생활 방식으로 봤어요. 생활 방식이 뭐예요 도대체?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습관이요. 자, 그 습관을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결국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 되게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이 뭐냐면 하나는 1차 보건의료. 우리 오늘 배우실 겁니다. 1차 보건의료라는 그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양대 산맥이에요. 이 중에서도 건강 증진을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배웠는데 누구라고? 라논드. 자꾸 얘기 왜 하셔야 돼? 라논드입니다. 라논드가 무슨 말을 했길래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뜯어 고치면 건강해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거 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간호학과 선배는 아니고요. 다른 대학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키가 183이 좀 넘었고요. 몸도 굉장히 건장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술이랑 담배를 전혀 안 먹다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소주에 필이 꽂힌 거예요. 뭐 맥주도 싶고 소주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주병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강의실에 홀짝홀짝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예쁘대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건 아니고요. 항상 이게 소주를 먹고 흥청망청 해요. 그러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갑자기 수업도 듣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환자실로 바로 갔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못 나오고 그냥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간경변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야 4년 동안 술 저렇게 많이 먹으면 거의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이거예요. 이거 생활 방식. 그래서 그 습관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요 네 개입니다. 네 개도 기억하셔야 돼.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이 중에서 라논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뭘까요? 생활 방식.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뭐라고 봤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환경과 인간 생물학. 요 두 개를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봤고요. 생활 방식을 5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 않는 거는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요 네 개가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활 방식.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환경과 인간 생물학. 그 다음에 제일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는 보건의료 체계, 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았습니다. 팔스요. 자, 팔스는 꼭 사회적인 역할하고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 팔슨 하면 펄슨 생각하십니다. 펄슨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항상 이렇게 접목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팔슨. 그래서 혹시 보기 중에 사회적인 역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팔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HO, 자, 건강의 정의, 뭐라고 했죠? 신체, 정신, 사회. 한때는 뭐가 들어갔다? 영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자,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자, 임상적인 거예요? 기능적인 거예요? 예, 기능적인 겁니다. 자, 한 개인의 건강이 중요해요. 집단의 건강이 중요해요. 집단의 건강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더라? 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요거,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요거. 아니야. 번화되는 균형이 없고. 자, 이거 뭐죠? 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번화드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항상성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또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고 뭔가 접목시킨 사람. 팔슨입니다. 팔슨. 그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라논드. 자, 라논드는 건강에 관련된 네 개의 거 요소를 얘기를 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생활 방식.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환경, 인간 생물학. 그다음 맨 마지막 게 보건의료 체계. 옳지.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있을 거예요. 맞죠? 예, 유인물 좀 볼게요. 자, 가로놓기의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제가 답을 불러드린다고 여기다 직접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등기는 항상 비어있을 때 매력이야. 그래서 집에 가다가도 보고 아 이거다. 또 오다가 화장실에서도 보고 아 이거다.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써야 돼? 정답은 아무데나 알아서 쓰십시오. 자 볼게요. 그때 이미 다 배웠어요. 1번 보세요.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영적으로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정적이다, 동적이다? 정적이다.
연속선이다, 불연속선이다. 불연속선 개념을 제시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 그래서 위에 다 써놨습니다. 보기. 첫 번째, 임상적 모형, 역할 모형, 행복 모형, 또 무슨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렇지, 적응 모형을 제시한 사람 누구였어요? 응? 누구였지? 조금 전에 봤는데 잘 모르겠지? 누구였지? 예? 누구였어요? 얼른 얘기해보세요. 스미스. 발음하셔야 돼.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자, 두 번째, 요건 아시겠지?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누구였죠? 그렇지. 버나드 비. 비로 시작하는 거. 그쵸? 자, 세 번째,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건강은 환경,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또 하나.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양식 또는 생활 습관. 이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 라논드.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네 번째부터 여러분이 유추를 잘 하셔야 돼. 자, 건강이란 그 체계 시점에서 가장 잘 발달되고 성숙된 상태래요. 무슨 모형? 무슨 모형이니까? 그 시점에서 가장 잘 발달되고 성숙된 상태. 무슨 모형? 그렇죠. 발달 모형이죠. 말 그대로 그냥 발달 모형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역할 나왔네. 누구죠? 팔슨. 옳지. 예,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의 개념 배웠어요. 얼추 외울만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사에서 엄청 중요시 여기는 6개 개념 들어갑니다. 자, 6개의 개념 죽었다 깨나도 외우셔야 돼.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6가지 개념을 저는 동그라미로 3개,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요 3개를 연결하는 또 짝대기 3개, 요게 6가지 개념이에요. 자, 하나는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목적, 또 지역사회 간호의 활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6개 있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일단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지역사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예, 이제부터는 지역사회가 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지역사회예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잦은 상호작용.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된 문화.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칠판에 써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줄을 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걱정되신다면 쓰셔도 할 수는 없지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잦은 상호작용, 공통된 문화, 그 다음에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요 세 개. 자, 잦은 상호작용.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지역사예요. 뭔데? 왜요? 자, 잦은 상호작용.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날 거잖아요. 그쵸? 자, 공통된 문화 있잖아요. 공통된 문화? 뭐죠? 우리 공통된 문화? 간호. 간호 재미없죠? 그럼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 그쵸? 지역사회 간호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도 공통된 문화가 있습니다. 자,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담벼락으로 둘러싸 있잖아요. 그쵸? 결국 여기도 지역사회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이름 붙일까요? 그래서 붙인 게 제가 지감미클럽. 자, 연회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들어오신 겁니다. 지감미클럽이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의 미친클럽. 지감미클럽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저 학교에 강의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감미클럽 설명하고 이걸 중간고사에 냈어요. 지감미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논해라 그랬더니 뭐 WHO가 제시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발. 수업시간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했더니 WHO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 또 어떤 교수님이 이거 어디서 들어보는 얘기 같아 막 그래. 그래서 그거는 지몬미겠죠. 지몬미. 그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거. 근데 저는 제가 만든 겁니다. 지감미클럽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지역사회다. 그러면 지역사회의 종류는 이렇게 지감미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역사회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하나는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 지역사회. 자, 세 번째는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외웁시다. 구기감. 달달달달 외우세요. 구기감, 구기감. 자, 지역사회 종류는 구기감. 구조적, 기능적,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붙여볼게요. 책은 4쪽에 있었었고, 거기 그림은 다 있지요? 맨 위에 지역사회 가는 대상, 제가 지역사회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가시면 지역사회 정의 1번. 자, 문화적인 동질성. 이제 공통된 문화라고 제가 표현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공통 관심의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지역사회다. 배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시면 지역사회 분류. 자, 동그라미 1번에 구조적 지역사회. 보이시죠? 그럼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기능적 지역사회.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3번.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구기감 요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구조적 지역사회예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옆에 가시면 시간적, 공간적 관계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야. 아하, 시, 공간 공동체구나.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조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자, 집합체. 자, 집합체는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 상관없이 그냥 모여진 집합이래요. 아, 그렇구나. 슬쩍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대면 공동체 중요합니다. 자, 대면 공동체는 얼굴을 마주 보는 공동체야.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잠자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겠네요. 예, 이게 대면 공동체. 그쵸? 자기네들끼리 되게 친하겠죠. 대면 공동체는. 자, 그 다음에 자, 리1번부터 먼저 볼게요. 지정학적 공동체. 얘도 중요합니다. 자, 지정학적 공동체는 뭐냐면 정부의 행정단이 합법적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이야. 뭐 이게 잘 모르겠죠. 자, 이거예요.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읍, 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 종로 3가 뭐 또는 무슨 뭐 하여튼 마포 구 이런 것들 모두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요. 자, 조직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적인 단위, 조직. 예를 들어서 학교, 보건소, 이런 것들이 조직이겠죠. 그죠? 일정한 목적을 갖고 또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여있잖아요. 이거를 우린 조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한 거.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거. 이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하면 되게 오염되어 있는 건 아시죠? 제가 그쪽에 해인사 쪽에서 초등학교, 해인사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서 서울에 딱 올라오려고 하니까 거기 몇 명 안 되거든. 정교생 해봤자 한 20명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선생님도 너네들이 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애가 아니요, 선생님 이제 죽을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죽어? 그랬더니 서울 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막 이래요.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서울 사람들은 쓰레기만 먹는데요. 그래서 왜 쓰레기만 먹어요? 그랬더니 자, 고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먹어요? 고추 먹을 때. 여기서부터 먹고 여기는 버리잖아요. 근데 농약을 뿌리면 농약이 가장 고농축되어 있는 데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를 자르고 먹어요. 근데 우린 여기만 먹고 여기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썩은 음식만 먹는 건 맞아. 금방 죽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 이거를 우리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지. 그게 비읍번이에요. 자, 문제 해결 공동체야. 아, 요 두 개는 짝을 줘서 외우는 게 좋겠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해서 아시면 돼요. 자,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일단 구기감 무조건 외우셔야 됐어.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집합체 대면 공동체가 구조적 지역사에 속하는 거 구분하셔야 돼. 그쵸? 어디에 속하는지. 지정학적 공동체는 구조적입니다. 기능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은
대명 공동체, 지정학적 공동체, 뜻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문제결 공동체, 얘네 둘. 그 간의 관계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로 들어갈게요.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특정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를 기능적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안에는 요구 공동체. 요구 공동체는 뭐예요?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래요. 예를 들어서 유산 집단, 유산상, 그러니까 유산을 한 집단.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집단. 그렇죠? 그럼 요구들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유산을 했어. 그럼 유산한 사람들의 집단들은 요구가 같을 겁니다. 또는 장애인 집단. 그럼 요구가 거의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 자원의 활용 범위로 모인 게 자원 공동체. 그리고 요구 공동체는 요구들이 같은 사람. 그 요구를 풀어주는 게 자원 공동체.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했었던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공동체나 요구 공동체나 자원 공동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거 굳이 나눠놨을까요? 응? 왜 나눠놨어요? 아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나 문제 해결 공동체는 시, 공간 공동체야.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나 요구 공동체나 자원 공동체는 시, 공간 공동체가 아니어도 돼요. 시간, 공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적 지역사. 이건 좀 쉬워요. 공통의 연구, 공통의 관심으로 모여진 공동체예요. 자, 소속 공동체, 자기가 속한 장소, 출신지, 나 어느 고향이야, 어느 대학 나왔어. 요게 소속 공동체 하시면 되고요. 자, 특수흥미 공동체는 같은 취미, 같은 흥미, 같은 관심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예를 들어서 목요 낚시회, 주말 등산회 이런 거 있죠. 주말마다 등산 가는 집단, 이런 거를 모두 특수 흥미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얼추 알게 나고 배웠으니까 우리 구분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 제가 물어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대면 공동체. 대면 공동체. 어디 속할까요? 응? 대면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예, 구조적 지역사입니다. 대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예, 지정학적 공동체. 이거는 구조적에 속해, 지정학적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요구 공동체 있었는데, 요구 공동체. 예, 그렇죠. 요구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공동체가 있다. 얘기했어요. 이거 모두 기능적인 속해요.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또 구조적에 있었죠. 요구 공동체 뭐 있었죠? 뭐 복잡했는데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그러면 꼭 뭐도 있다? 문제 해결 공동체도 있다. 외우긴 힘들지만 외우셔야 돼.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문제 해결 공동체. 이거 모두 다 구조적 지역사회에 들어갑니다. 자, 감정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죠? 감정적 소속 공동체. 또 하나, 목요일마다 낚시하러 갔어. 특수 흥미 공동체. 다 외워주셔야 돼. 자꾸 말로 내이어야 해결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구기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건소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응. 기능적? 진짜? 보건소? 어디?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도 어디죠? 조직에 속하는 거죠. 조직. 그치?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 보건소예요. 자, 마포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게 잘 되는 좋은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로구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죄송하지만 들어가서, 저 종로구 사람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나요? 그러면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해요? 마포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보건소는 누구 위주의 사업을 합니까? 예? 자. 누구 위주의 사업을 해요, 보건소는? 응? 그러니까 마포구 사람 위주로 사업을 하죠? 그럼 마포구 요거는 뭐야? 무슨 지역사예요?
그렇지. 지정학적 공동체잖아요. EDC.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조직에 속하지만 사업은 누구 위주의 사업을 하냐면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한다. 아시면 돼요. 그치? 자, 보건소는 조직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해요. 자, 혹시 우리 여러분들 3학년 때 지역사회 배우셨으니까 이건 아실 거야. 자, 보건소는 어떻게 설치를 하죠? 시, 군, 구, 별로 한 개소씩 하죠? 그쵸? 그럼 보건소의 설치는 어느 거 위주로 설치가 될까요? 예? 여기 지역사회 중에서 누구 위주로 설치를 해요? 보건소의 설치. 자, 보건소의 설치 시군구 별로 한데, 제가 말뜻을 잘 전달 못하나 보다. 시군구 별로 한데, 시군구는 무슨 조직이야? 지정학적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는 조직에 속하지만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를 해요. 또 사업도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거를 슬쩍 말을 꺼서 어떻게 하겠어?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럼 보건소는 뭐야? 보건소는 조직이다. 조직에 속한다. 그리고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사업을 하고 또 보건소의 설치도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의 설치를 한다. 아시면 돼요. 이해 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 했습니다. 아주 쉽게 좀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분류 했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지역사회 목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역사회 목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고 개념 들어갔고요. 종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건데 이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 일단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 정의, 또 하나는 지역사회 종류. 두 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목표 들어갈게요. 목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목표하고 목적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게 상위 개념이에요? 목적이 상위 개념이야. 목표는 하위 개념인데 이걸 우리 구분을 안 하고 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별로 구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 하시면 되고, 지역사회 목표는 아까 얼추 배웠던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에요. 아까 배우셨죠? 자, 적정 기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셀프 케어. 셀프 케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지역사회 목표예요. 그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 보건이라는 큰 개념이 있고요. 거기 안에 간호가 슬쩍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간호가 훨씬 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보건이라는 개념이 아주 크고 거기에 간호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뭐 의학도 들어가 있고 뭐 재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뭐 사회복지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간호의 목적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 보건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의 목표. 보건의 목표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혹시 뭔지 아세요? 보건의 목표. 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배웠던 건강의 유지.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증진. 또 결국 생명 연장.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보건의 목표예요. 결국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를 뭐만 하면 돼? 적정 기능 수준만 향상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목표의 개념, 보건의 목표도 개념도 알아두시고 지역사회 목표도 좀 알아두시는 거죠. 적정 기능 수준 향상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보시면 책에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의 목표요. 인간의 건강을 회복, 증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앞으로 쭉 가시면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개인의 행동 요인, 문화적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게 예전에 한번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 유전, 환경, 어디서 배운 것 같기도 하다. 유전, 환경, 개인 행동, 그리고 7번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응?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개인의 행동 요인. 어디서 봤어?
누가 얘기했는데 아까 되게 중요한 사람 얘기한 거 라논드라는 사람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네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유전적인 거 물론 이름을 살짝 바꿨죠. 아까 인간 생물학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거 개인의 행동 요인은 생활 방식 기억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보건의 전달 체계 그거 말고도 문화,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인 이런 것들이 적정 기능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 근데 우리 거의 다 아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건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일단 오지선장에 나오면 쓸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나요? 예. 점점 기운이 이제 점점 지금 뭐 한계 부딪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족쇄 간호 활동할게요. 적색 간호 활동하기 전에 잠깐만 가로놓기를 해볼까?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자, 빈칸 쓰라고 돼 있네요. 자, 동그라미 3개 있고 동그라미 3개 중에 오른쪽에 아 왼쪽에 위에 있는 거 적색 간호 대상은 뭐라고요? 지역사회.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목표는요? 목표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지역사회 분류 써놨습니다. 특수 및 공동체도 써놨고, 자, 1번.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 교류가 빈번하고, 소식이 쉽게 전달되고, 사람들 간의 친근감, 공동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아, 자기네들끼리 되게 친하대요. 뭐죠? 대면 공동체. 자, 대면 공동체는 어느 지역사회에 속한다?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한다.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합법적인 지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 지정학적 공동체. 그래서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자, 요거 어디에 속하죠?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 공간 공동체래요. 그렇지. 문제 해결 공동체죠. 자, 문제 해결 공동체도 또 어느 지역사회에 속하죠? 구조적 지역사회에 속해 구기감 중에 구조적.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은 취미, 같은 흥미, 같은 관심, 같은 기호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 뭘까요? 특수 흥미 공동체. 자, 얘는 어디 속해요? 예? 구기감의 감정적 지역사회에 속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 요건 안 배운 거예요. 지역사회 기능 모두 몇 가지 있냐면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상부상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기능이 있는데 시험 문제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쭉 나열하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로놓고 다 한 겁니다. 자, 지역사회 기능 다섯 개 중에서 자, 경제적 기능은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자, 제주도에 가면, 아, 뭐, 제주도? 어디, 어디? 강화도에 가면 유명한 게 뭐가 있지? 강화도에 유명한 특산품. 응? 뭐, 인삼. 이런 거 있을 거고. 울릉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울릉도, 호박엿, 이런 거 유명하죠? 그쵸? 하여튼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그쵸? 제가 계속 뜻만 해드리고 가르놓기 여러분이 해주세요. 자, 사회화 기능은 제가 그 서울 사람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겨도 자꾸 사람들이 강원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야. 저 서울 사람인데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거기 그 진주에 내려와서 한 2년간 살았는데 우리 서울 사람들은 아 창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기 진주 사람 있으세요? 진주분 있으세요? 제가 야단 안 칠게. 없으세요? 예, 진주분들은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그만 애들도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의 단어를 써요. 특이하게 이거를 우리는 사회화 기능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화 기능.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 기능은 뭐냐면요. 사회통합은 자, 우리 지역에 세우면 안 되는 원전시설이 세워진대요. 또는 쓰레기 하치장이 세워진대요. 그럼 어때요? 우리 대환영이에요? 아니면 나가서 데모예요? 데모하죠. 있으면 안 되는 거 데모하죠. 이걸 우리 사회통합 기능 이렇게 그래요. 사회통합. 그 다음에 사회통제 기능은 자 우리가 대낮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어서 저 담배 불 좀 빌립시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빌려주세요? 야단 때리세요.
야단하죠. 이거를 우리 사회 통제 기능 이렇게 얘기해. 사회 통제 기능. 그다음 상부 상조 기능 말 그대로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뒷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밤새 가서 도와드리는 거. 이게 상부 상조 기능. 자, 대강 뜻 얘기했습니다. 자, 1번이요. 지역사회 차원으로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을 유지하는 등의 자립활동을 말한다. 무슨 기능? 그렇지, 경제적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사회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기능? 그렇죠, 사회통제 기능. 그래서 너 어디서 담배불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야단치시겠지. 자,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인 가치, 행동 양상들을 새로이 창출하고 이거를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하는 기능이래. 무슨 기능일까요? 이게 사회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특유의 언어를 사용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내 질병, 사망, 실업 등 경조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지지해주는 기능. 이게 상부상조 기능이에요. 자, 5번입니다. 지역 주민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거. 네? 예,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거. 사회 통합 기능. 그래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하치장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6번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쉴게요. 아까 했었던 거.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까 얼추 보긴 했는데. 개인의 행동력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있었어요. 환경적 요인, 예, 사회 문화적 요인, 예, 결국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예, 좀만 쉬셨다가 바로 할게요.